이 다 브릭으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. 이 휠이랑 디스크 이런 디테일한 부품들도 다 이 브릭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. 짜잔!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. 차는 조종이 가능해요.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. 자, 여시면요 차의 심장, 엔진이 실제 차처럼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냥 브릭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차가 실제로는 40억 정도보다 봐요. 속도에 특화돼서 만든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입니다. 만들어진 차를 거꾸로 부숴가면서 다시 맞춰가면서 설명서를 제작합니다. 설명서 있으면 만드는 걸 저희가 또 볼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설명서가 있어서 뭐 뭐든지 바로바로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. 지금 엔진을 만들려 하고 있거든요. 이 브릭 부품 중에 엔진을 표현할 수 있는 특수 부품들이 있어요. 이런 부품들이 조립이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엔진 피스톤이 돌아가는 것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이것의 이름은 회전 자동차입니다. 가면 회전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만든 레고 자동차 엔진입니다. 멋있게 생기고 빠르고 비싸고 희귀하고 그런 요소들이 저를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. 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공압장치를 통해서 펌프가 공기를 생산하고 공기가 흘러가서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. 스마트하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. 못 만드시는 게 뭐예요? 이 브릭으로 못 만드는 건 없습니다.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.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
청소기의 기본은 어쨌든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? 어, 실제로 청소가 가능한 거예요? 아, 그럼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데 청소가 돼야죠. 아, 생긴 것만 로봇 청소기를 만들려면 제가 왜 하겠습니까? 뒤에서는 물티슈가 돌아가면서 바닥을 닦아줄 수 있어요. 단순하게 뭐 자동차만 가진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창작성이 좀 있지 않나. 우리 저의 이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들입니다. 또 뭘 만드시고 계시네요? 지금은 페라리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한 20% 정도 만든 것 같고요. 다 만들려면 최소 한두 달은 그래도 걸릴 것 같아요. 제 삶의 낙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브릭을 하는 게. 물론 가끔씩 잘 안 풀리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.